안녕하세요. 고황조씨 시청자 여러분, 아나운서 이유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셀프 카메라로 라디오 진행하는 모습을 한번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진행할 거는 12시 정오 라디오고요. 그럼 지금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진행하는 라디오 시간에 따라서 아침 8시에 진행하는 라디오는 8시에 시작해서 8시 9분 10초에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지금 진행할 이 12시 라디오는 12시 14분 30초부터 18분 30초까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라디오 뉴스는 이 시간을 딱 맞춰서 끝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시간을 잘 보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 앞에 보면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가 있거든요. 이걸 보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방송을 하기 전에, 이 기사를 읽기 전에 입을 푸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먼저 입에 있는 근육을 좀 풀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좀 잠도 덜 깨고 근육도 많이 긴장돼 있을 때 이렇게 혀를 이렇게 풀어줘요. 하고 풀어주고 입술도 입술도 이렇게 근육을 많이 풀어준 다음에 발음을 하면 좀 더 오독할 경우가 줄어드는 것 같고요. 또 발음을 좀 더 명확하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게 자음과 모음 다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모음을 조금만 더 정확하게 발음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정확하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신임 감독은 이렇게 하기 전에 이아아이어으 이렇게 모음만 좀 오바스럽게 크게 발음을 해서,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신임 감독은 지속가능한 강팀, 상대하기 껄끄러운 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명확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독을 다 했으면 이 원고를 앞에 큐시트 순서대로 원고가 제대로 정렬이 됐는지 원고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순서를 확인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원고는 글로스인 거다 보니까 문어체로 표현된 문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기 정원을 줄이는 것은 미봉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라는 글이 써있으면, 방송 언어는 구어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기 정원을 줄이는 건 미봉책이라며 이렇게 것은 건으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도 한번 거치는 게 좋습니다. 끝날 때쯤에 되면 마무리 멘트를 해줘야 하는데 그 마무리 멘트로 시간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핸드폰에 현재 전라도 광주 날씨가 몇 도인지 이렇게 검색을 해서 지금 10도라고 나와 있고, 이건 또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하는 중간중간에 이 온도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 멘트 때 시간이 남으면 이 온도를 이야기를 해주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싶으면 그냥 뉴스를 마칩니다 하고 마치기도 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날씨를 하면 광주로 넘어오기 30초 정도 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벨이 띵동댕 울리고 불이 딱 들어오면 시작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정오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이틀 연속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골프 모임과 물류센터 등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들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어제 하루에만 신규 확진자 57명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20분입니다. 끝! 끝났어요. 저는 퇴근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진행해 이유진이었습니다.